안녕하세요, 여러분.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볼 수 있는 창문 손잡이는 아니에요. 근데 호텔, 빌딩, 관공서 건물 이런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프로젝트 창문이라는 그런 창문이 있거든요. 그 창문에 사용하는 손잡이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로젝트 창 손잡이라는 게 이렇게 있거든요. 문 여는 거는 이렇게 돌려서 문 열었다가 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방식인데, 요 손잡이를 고장이 났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막 벗겨져서 요 손잡이를 이제 새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 손잡이를 의외로 이제 이름을 몰라서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창문 손잡이라는 제품이 되겠고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긴 모양의 물건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손잡이를 구매를 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크게 보면 이제 프로젝트 손잡이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브라켓 모양의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보셔도 차이가 있고, 이렇게 보셔도, 다른 데 보지 마시고 브라켓 부분만 보시면 돼요. 이 부분 보시면은 여기는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평평한 한데, 여기는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죠. 요거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이제 일자하고 기역자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눠지는 게 이제 좌측용, 우측용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씩 가지고 나와봤는데, 보시면은 요 손잡이는 문이 이렇게 닫히는 스타일이고요. 요 손잡이는 반대로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정반대 방향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만약에 이걸 요 창문의 아래쪽에 이 손잡이가 달려야 되는 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에다가 이렇게 손잡이를 달았을 때, 자,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려면 이렇게 해야겠죠. 자, 문을 닫았을 때 손잡이가 오른쪽으로 뻗어나갔으면은 이게 우측용이 되는 겁니다. 손잡이를 달고 문을 닫았을 때 손잡이가 좌측으로 뻗어나가죠. 요거는 좌측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달아놨을 때 모양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 손잡이를 구매를 하실 때 기존에 달려있는 프로젝트 손잡이가 이렇게 기역자로 꺾인 손잡이인지 아니면은 기역자가 아니라 이렇게 일자로 그냥 평평한 건지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이제 손잡이가 좌측용이 편한지 우측용이 편한지만 결정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창문에 맞는 프로젝트 손잡이를 구매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프로젝트 손잡이가 좌측용, 우측용이 별개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좌우를 겸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 제품이 제가 그걸로 준비를 해놓은 건데, 자,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버튼이 달려 있거든요. 요 버튼을 눌러서 꼭지를 돌려주시면은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자, 요 방향이 한번 바뀌었죠? 자, 그럼 제가 요거를 꼭지를 다시 돌리면은 손잡이 방향이 방금 전이랑 반대가 됐죠? 자, 이렇게 손잡이 방향을 눌러서 바꿔줄 수 있어서 좌우측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손잡이도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손잡이를 구매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젝트 손잡이를 보시면은 이렇게 문, 손잡이가 있고 손잡이 있는데 옆쪽에 이렇게 아대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이 아대의 역할은 이제 문이 바로 이제 손잡이하고 맞닿게 되면은 문이 계속 긁히면서 상처가 나니까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대 부속을 붙여주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손잡이를 사시면 아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크게는 이렇게 낮은 거랑 높은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낮은 거 높은 거에서 높이를 조금 더 조절을 해줄 수 있게 그런 평평한 판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낮은 거를 사용해 준 상태에서 이 밑에다가 판을 하나씩 대주시면은 높이를 미세하게 조금씩 조정해서 올려줄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겹쳐서 사용을 하시면은 이 높이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거예요. 높일 필요 없으면은 이렇게 하나만 빼서 이렇게 얇은 걸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 거고, 이 높은 거 썼는데도 불구하고 더 높아야 된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아대를 겹쳐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은 높이를 여러분들이 입맛대로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프로젝트 손잡이가 아까 좀 도금이 벗겨진 부분이 있었어 갖고 좀 보기가 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제품으로 제가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존에 달려있는 프로젝트 손잡이를 이제 보통 철판 피스라 그래서 이제 철판 뚫을 수 있는 피스로 이제 뚫려서 박혀 있는데, 이제 나사를 풀어 갖고 빼주세요. 네, 이렇게 손잡이를 떼주셨으면 이제 새 손잡이를 가져다가 붙여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방금 전에 설치되어 있었던 상태가 그렇게 편한 상태가 아니에요. 보면은 문을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다가 해야 되는데, 이 창문 자체가 살짝 높은 위치에 있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좀 열기가 좀 불편하니까 손잡이를 지금 현재는 우측 상태거든요. 요거를 좌측으로 바꿔줄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손잡이 형태가 반대가 됐거든요.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열었다가 이렇게 닫았다가, 손잡이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으면은 이렇게 높이 있는 창문은 더 열기가 쉬우니까 이 상태에서 시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기존에 달려있던 똑같은 손잡이를 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손잡이 구멍 뚫는 위치가 똑같아서 설치가 좀 비교적 좀 간단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종류의 손잡이, 다른 회사에서 나온 손잡이를 가져다가 달라고 하시면은 구멍을 새로 뚫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시는데 조금 더 힘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설치하셨으면은 문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잘 되는지 이렇게 예, 한번 확인해 주시면은 예,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손잡이가 기역자 형태, 브라켓이 기역자 형태냐 일자 형태냐 좌측이냐 우측이냐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주시면은 굉장히 쉽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대도 제가 지금 쓸만해서 그냥 그대로 놔두기는 했는데 보기가 좀 그렇다, 좀 많이 깨져 있다 그러면은 새로 산 요 아대 이렇게 달아서 여러분들 바로 그 교체를 해 주셔도 깔끔하게 시공을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예, 오늘 이렇게 프로젝트 손잡이라는 거를 한번 직접 교체를 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손잡이가 만약에 필요하시면은 여러분들 사는 건물에 이런 손잡이가 쓰였다거나 하면은 손잡이 직접 구매하셔갖고 직접 교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히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